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이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신의실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불멸의 파괴의 지방 괴수 대격돌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괴수들의 대명사죠. 고질라 대 킹콩, 이들의 매력이 폭발하는 두 편의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돌아온 괴수들의 제왕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입니다. 고질라는 물론 막강한 고대 괴수들이 총출동하여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는 작품이죠. 네,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새로운 킹콩 유니버스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스컬 아일랜드라는 새로운 괴수들의 세계관을 구축시켜서 킹콩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그럼 타이탄들의 파워 대결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에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죠. 그 다음 리모컨에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찾아줘. 고질라의 공격으로 아들을 잃은 후 슬픔 속을 살아가고 있는 엠마 가족. What the hell happened? No idea. Boom, radiation levels went through the roof. Almost like something triggered it. This thing wants to. 엠마는 미지의 거대 생물을 연구하는 비밀 단체 모나크에 소속된 과학자인데요. Incredible. 거대 괴수들의 또 다른 공격에 대비해 그들의 주파수를 연구하고 통제 장치 오르카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괴수들을 이용해 지구를 초토화시킬 속셈으로 연구소를 침투한 테러 세력. 엠마와 그녀의 딸 메디슨을 납치한 그들은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Good. Let's get started. 오르카를 통해 모스라, 로단, 기도라 등 각지에 봉인되어 있던 고대 타이탄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합니다. On every continent, the Titans are triggering earthquakes, wildfires, tsunamis, and disasters we don't even have names for yet. 타이탄들의 난동에 역대급 재난 상황에 처한 인류. 결국 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카드는 Is there another creature that might stand a chance against him? Ghidorah and Godzilla's rivalry was ancient and unique. 괴수들의 왕 고질라밖에 없음을 직시하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전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고질라는 회복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에 모나크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Long live the king. 과연 인류는 고질라의 도움으로 사상 최악의 재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This is Godzilla's world. We just live in it. Damn right. 영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입니다. 네, 이 영화는 1950년대부터 이어져온 고질라 시리즈의 32번째 작품이자 영화로서는 두 번째 리부트 작품인데요. 어릴 적에는 그냥 빌딩만 했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 들어가 있는 티가 나는 옷을 입고 고질라가 막 귀엽게 예, 와 이렇게 표정도 변화가 없죠. 네, 표정 변화가 팔만 움직여요.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사람 눈구멍. 근데 야 이제는 영화로 두 번째 리부트가 되니까 스케일이 엄청나지. 깜짝 놀랄만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네, 게다가 초거대 몬스터들이 총출동해서 육해공을 넘나드는 파워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질라 하나만 보더라도 몬스터계의 금수저라고 할 정도로 황금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108m, 길이 280m, 9만 톤에 달하는 육중한 체구는 기본이고요. 방사능을 불길로 변환시킨 푸른색의 화염 아토믹 브레스 빔까지 내뿜는 명실상부 몬스터들의 제왕이라 할 수 있겠죠. 사실 고질라는 처음부터 이렇게 고스펙을 가진 괴수는 아니었습니다. 원작 영화에서는 50m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는데요. 헐리우드의 CG 기술과 함께 그 몸집이 계속 커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처럼 두 배가 넘는 체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변화에 발맞춰 이에 대적하는 타이탄들 역시 업그레이드된 파워와 능력을 또 갖추게 되었는데요. 무려 160m의 키에 거대한 날개와 세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고질라의 영원한 숙적 기도라. 나방 모양의 곤충형 몬스터로 날개의 무늬를 이용해 광선을 쏘는 괴수의 여왕 무스라. 익룡의 형상한 불색 컨셉의 몬스터 로단까지 화려한 몬스터 군단의 활약이 그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혈기 넘치는 괴수들이 맞붙다 보니까 지구가 한시도 성할 틈이 없었는데요. 파괴의 주향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파괴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타이탄 생명체들이 화산과 빙하, 심해와 지하폭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격돌하며 압도적인 명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오직 괴수 영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카타르시스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괴수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인간이 설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클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등장한 것, 바로 괴수를 조종하는 음파 기계, 오르카였습니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와 이전 시리즈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괴수를 주파수로 조종한다는 이색적인 설정일 텐데요. 기존 괴수 영화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적인 요소를 새롭게 더함으로써 참신한 재미를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고질라 시리즈에서는 고질라가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외의 대상으로 그려졌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특별히 교감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모나크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끝내 고질라 앞에 다가간 세리자와 박사. 이후 만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고질라와 시선을 마주하며 작별을 고하는데요. 살아봐. 정말.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장면이었죠. 네, 고질라가 지배하는 색다른 몬스터 세계관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돌아온 킹콩,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 찾아줘. 이것은 of an island in the South Pacific. The place where myth and science meet. 위성을 통해 남태평양 어딘가에서 미지의 섬 스컬 아일랜드를 발견한 모나크. Just chopper them in and out. Be a joyride. 군인 출신 가이드 콘라드와 사진 기자 위버, 전쟁 영웅 출신의 중령 페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탐사에 나서는데요. Ready for seismic charges. Right for that. Let it fly. 섬 전역에 폭탄을 떨어뜨리며 지형을 파악하던 그때 페카드가 이끌던 헬기 부대는 거대 고릴라 콩의 공격으로 인해 전멸 위기에 처하고만 있죠. 한편 섬을 수색하던 콘라드 팀은 There's something out there, man. Oh, there's a lot out there. You don't want to be out here at night. 원주민들이 거대 도마뱀 크롤러에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콩이 그 위협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He can handle them as long as he gets to them when they're still small. Comes pretty good, kid. 하지만 탐사대의 폭탄 투하로 인해 집안이 약해진 틈을 타 크롤러들이 날뛰는 상황. 설상가상
Men, it's time to show Kong that man is king. 동료를 잃은 피카드 일행은 복수의 혈안이 되어 콩에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과 오해로 인해 커다란 부상을 입게 된 콩. They shouldn't even know a thing like this exists. 과연 콩은 다시 기사회생하여 스컬 아일랜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This is one war we are not gonna lose. 그리고 탐사대원들은 섬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영화 콩 스컬 아일랜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괴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2005년 영화 킹콩으로 부활한 후에 다시 12년 만에 콩 스컬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전작에서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아기자기한 감성과 감동 코드로 킹블리스러운 매력을 부각시켰다니요. 이번 작품에서는 아예 스컬 아일랜드라고 하는 킹콩 월드를 재현해서 그 안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액션 대결에 집중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신비로운 섬 풍경부터 미지의 동물들까지 시선을 압도하는 화려한 볼거리들이 가득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콩 스컬 아일랜드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먼저 콩의 본거지인 해골섬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넘쳐날 정도로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Oh, wait, that's pretty, huh? 낮에는 울창한 밀림과 반짝이는 바다 풍경이 어우러지고 밤이면 환상적인 오로라가 펼쳐지는 그곳. Not really. 그 안에는 들소, 메뚜기, 거미 등 거대 버전 동물들과 악마적인 괴 생물체가 어우러지며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전작보다 시각 효과에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느낌을 줬는데요. 콩의 외형 역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앞서 아바타, 어벤져스를 탄생시킨 제작진은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콩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은 물론이고요. 콩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데만 1년 반 이상을 소요했는데요. 그 결과 아카데미 시상식 시각 효과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영광도 얻을 수 있었죠. 시각적인 진화뿐 아니라 콩의 파워 역시 훨씬 업그레이드 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대한 헬리콥터를 종잇장처럼 구겨버리는 장면을 비롯해서요. 크롤러와 1대1로 맞붙는 장면에서는 콩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존재인지 단숨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덩치는 크지 않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바에는 고질라가 뭐 길이가 200m고 뭐 키가 100m 그랬잖아요. 30m 정도의 아담한 사이즈였습니다. 네, 고질라에 비하면 꼬꼬마죠. 그 정도면 고질라 옆에 섰을 때 이 허리에도 안 차는 크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단점을 화려한 어벤져스 군단으로 커버를 했는데요. 특수 요원 출신 가이드 톰 히들스턴을 필두로 강인한 여성 중군 기자 브리 라슨, 복수심에 찬 중령 사무엘 L. 잭슨까지 개봉 당시 닉 퓨리가 캡틴 마블과 로키를 데리고 사냥을 떠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요. 자, 어벤져스 대화는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바로 한국 영화를 오마주한 여러 장면들이었는데요. 바로 괴물과 올드보이의 명장면들을 따라한 장면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대 문어를 물어뜯는 콩의 뜬금 먹방 장면은 올드보이에서 산낙지를 통째로 삼키는 씬을 오마주한 장면이고요. 콩이 괴수들을 때로 쳐부수는 장면 역시 장도리 씬에서 영감을 받아 재현한 장면이라고 하죠. 자, 오늘 고질라와 콩이 활약하는 영화를 하나씩 사이좋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2020년입니다. 내년 고질라 vs 킹콩, 고질라 대 킹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둘이 실제로 스크린에서 맞붙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매칭 무비 콩 스컬 아일랜드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불멸의 파괴의 지왕, 괴수 대격돌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형 토종 괴수들이 활약하는 영화들을 믹스앤매치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괴수 이야기, 영화 물괴입니다. 일왕산에 흉악한 짐승이 나타나 사람을 해쳤다 하옵니다. 중종 22년, 거대한 물괴의 등장에 한양은 삽시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수색대장은 들라! 중종은 옛 내금의장 윤겸을 불러들여 수색대를 조직하는데요. 수색을 시작한다! 알콩자국이나 진액을 발견하거든 속히 구하라! 목숨을 걸고 물괴의 흔적을 추적하는 수색대원들. 모든 발자국들이 이 틈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봐야겠다. 하지만 그들은 곧 예상치 못한 거대한 비밀을 마주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막을 물괴 따윈 없었소이다. 영상의 사병을 도성에 들이기 위한 영상 대감의 수였을 뿐이요. 실험적인 시도가 돋보인 한국 최초의 크리처 액션 사극. 여건 죽여! 영화 물괴입니다. 네, 이거는 무엇보다 국내 영화 팬들에게 생소한 크리처 장르를 한국적인 배경에 녹여냈다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자, 국내 영화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신선한 사극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선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이질감 없는 물괴를 만들기 위해서 20개가 넘는 괴수 디자인을 놓고 고심했다고 하는데요. 괴수 영화와 사극에 만난 물괴,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심해에서 만난 괴 생명체, 영화 칠광구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처럼 그놈도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 이제 그놈 서비를 만들어 가자. 제주도 남단 망망대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클립스호. 시추 작업에 총력을 가던 어느 날 여보세요? 갑자기 본부와 통신이 끊기고 함선대에는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함선을 습격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 평화롭던 이클립스호는 이제 대학살의 현장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아무래도 칠광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밀폐된 공간, 괴수와 대면한 사람들의 사투를 그린 영화 칠광구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의 세트 촬영 비중은 무려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 누구도 실제 시추선을 본 적은 없다고 하죠. 때문에 촬영 내내 배우들은 18개의 세트장과 그린 매트 위에서 가상의 괴수를 상대로 연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자, 그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생소한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불멸의 파괴지왕 괴수 대격돌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육해공을 넘나드는 몬스터 버스,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상상 이상의 킹콩 월드, 콩 스컬 아일랜드.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